왕년에 한가닥 했던 날티걸 날티보이 모두 모여라. 전국 날라리들의 시대별 스타일링 꿀팁 총집파. 대리 날티. 님들 하이루. 이번에는 2000년대 초 날티 스타일링에 대해서 배워볼 거다. 그럼 고고씨. 자, 그럼 처음부터 살펴볼게요. 겨드랑이만 겨우 가린 듯한 이 공주풍 볼레로. 치마 봐봐요, 치마. 약간 스웨덴 느낌 나잖아요. 이거 캉캉 댄스 춰야 될 것 같은 캉캉 치마. 수컷 사자의 갈기와 같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주변인들의 우러러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다. 똥머리에서 포인트는 이렇게 헛가시를 좀 많이 넣어주는 게 포인트가 되거든요. 창피해. 응? 그렇게 잘난 척 다 하더니 이렇게 미스가 나요. 저 뭐야? 아유, 아유. 후까시가 뭐예요? 후까시는 뭐다? 일본어다. 뒤풍성으로 가자, 자기야. 뒤풍성. 오케이, 오케이. 뒤풍성,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뒤풍성을 많이 넣어줄수록 더 이렇게 똥머리에 맵시가 사는 법입니다. 후 해봐요. 구린내랑 딸기향이랑 같이 나죠? Get it? 날티. 뷰티 팁. 2000년대 초 이것들의 필수품. 딸기 누베아. 여러분, 제가 앞머리, 머리 인도하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니까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고데기를 앞머리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둥글게 말아주세요. 뿌리 쪽을.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어때요? 이거거든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잠깐만요. 이렇게. 이거고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게 바로 날라리의 철칙! 자, 그럼 이어서 날티걸, 2000년대 날티걸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왕크 쿠크! 작살난다! 자, 허옇게 떡칠한 Clean and Clear, Neutrogena Foam Cleanser, Fairness. 쥐 잡아먹은 듯 시뻘겋게 디어 달링 틴트. 오! 한 마리의 늑대 같은 울프 컷. 이렇게 보니까 또 여기 눈 주변이 좀 심심하죠? 아이라인을 그려야 되는데 그 아이라인도 뭐로 그려야 좀 맵시가 사냐? 바로 이겁니다. 이걸로 하도 돼요? 그럼요. 컴사.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완성. 다 됐어요? 유니 씨, 저 좀 봐요. 어머. 어머, 언니. 나 돈 없어요. 나 무서워. 하지 마요. I know. 이 패션이라면 수학여행 뒷자리 사수는 따놓은 당상이죠. 초재깅 투데이 3,000원 찍을 듯한 감각적인 포즈. 이게 바로 날라리의 철칙. 자, 날티보이 스타일링 알아볼 거니? 응, 얘기. 45도 각도 비대칭 컷. 백팩 대신 메신저 백. 교복 바지는요, 4.5통 정도로 이게 꽉 끼게 줄여줘야지 맵시가 제대로 살거든요. 볼게요. 세상에, 손가락 안 들어가. 이거 피 안 통해. 이게 바로 날라리의 철칙. 와. 패딩 때문에 그런지 비용이 꽤 많이 올랐는데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허전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와! 누가 보면 히말라야 등산 가는 줄 알겠어요. 우리나라가 거의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등산 패딩이 필수라나 뭐라나? 나 오늘 와꾸 별론데. 엄마나? 와꾸가 뭐니 와꾸가? 모양새! 다 같이 따라해봐요. 하나, 둘. 모양새! 이것들 봐. 어? 이게 바로 날라리의 철칙!
소아, 2010년대 날티 스타일링 처음이지? 제가 드릴 날티 점수는요? 황장음 ST 봄카! 파스텔톤의 컬러 야상! 얼룩덜룩 돌청 청바지! 뽀드난 송급 웨지 힐까지! 오, 재질이 스웨이드네요? 참고로요, 아이라인은요? 이렇게 관자놀이까지 그려줘야 제 맛! 이게 바로 나랑의 결칙! 친구야, 체육복 좀 빌려주라! 아, 빨리! 야! 야! 울어? 아, 진짜 어이없어, 그거! 야! 누가 봐, 내가 양아치 같아! 이게 바로 날라리의 절칙! 하영띠, 오늘은 2019년 날띠에 대해 알아볼 것띠! 오끼독띠! 뭐야? 오끼독띠! 요즘 말 몰라요? 네, 촌스러워가지고. 화장도 명품으로만, 옷도 명품으로만, 로드샵은 금물, 내가 인간 명품이다! 요즘 날티걸들은 이렇게 명품으로만 쫙 착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어마어마한 부잣집이신가 봐요. 완전 풀착장으로 지금 명품을 다 휘감으셨네. 요새 누가 보세 입고 싸구려 화장품 써요? 다 명품 쓰지. 정말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플렉스는 지프. 진정한 등골 브레이커 나셨네. 이렇게 명품으로 풀 착장한 데에 비해 얼굴이 조금 밋밋하죠? 그래서 제가 아이라인을 조금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 스타일링 완성! 보여주세요. 어머, 어머 세상에 무슨 일이야. 애교살이요? 애벌레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놀려. 그럼 꼴값 비용 한번 알아볼까요? 이야, 이거 역대급 꼴값 비용이네요. 세상에. 아니, 이거 부모님 등골 한번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이거 다 감당하시려면 정말 뼈 빠지게 일하셔야겠는데 이거 아닌데? 아닌데? 우리 엄마 뼈 빠진 적 없으신데? 두 분 다 뼈 튼튼하신데. 너가 고지 곧대로 듣는 성격이구나. 응. 너 혼자 꽃밭이야. 마음 편히 잘 살겠다, 얘. 감사합니다. 열불 터져. 자, 다음은 날티 부위의 스타일링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근육 더 없어배는 반팔 쫄티. 팔에 타투로 봉인시킨 흑염룡 일수 스타일의 클러치백. 아니, 그냥 조폭 그 자체예요. 진짜 가가 아니고요. 볼성 사납고요. 신인들이 꼴값이네요. 아,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조복.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나이는요? 35살입니다. 이게 바로 나랑의 절친.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게린 날티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시대마다 각각 학생들에게 유행하는 스타일들이 있죠. 그땐 그게 예쁘고 멋있어 보였을지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촌스러워지고 마는데요. 네, 하지만 시대를 관통하는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정함이에요. 학생 여러분들, 학생은 학생다울 때 가장 예쁘고 멋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날티걸 날티보이의 비포 애프터 사진 보면서 게린 날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적어도 여자는 담배는 펴도 니들처럼 바람은 안 펴. 야, 도토리 좀 줘봐. 도토리. 빌려주라. 우리 엄마 뼈 빠진 적 없는데 지금 다 뼈 튼튼하시네. 아! 워너비어 인싸.
셰프2 절대 놓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